고종은 두 개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딜레마를 사실은 고종이 깨고 싶어 했었죠. 중요한 사실은 고종의 입장 바꿈이 너무나 큰 타격을 미쳤던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고종이 치열하게 나라 살리기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고종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왕이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죠. 고종은 40년 정도 통치를 했거든요. 실권을 갖고 활동했던 건 20년 정도 되는데 고종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의병항쟁 같은 경우도 고종이 굉장히 물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고종은 두 개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첫째는 아버지라는 벽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흥선대원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고종한테 왕위를 준 거잖아요. 단 고종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했는데 실제로 초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10년간의 개혁정치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영조와 정조에 비견되는 개혁정치를 펼쳤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펼쳤거든요. 개혁정치만 많이 펼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즉 고종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보여줬었던 치열한 개혁정신을 온몸으로 흡입하면서 커나갔던 존재예요. 단 문제가 뭐가 있냐. 대원군은 국내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세계사의 대세를 결코 읽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편전쟁 들어보셨죠? 아편전쟁. 영국 군대가 와서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항구를 개항시켰던 충격적인 사건. 아편전쟁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840년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때가 1863년부터 1873년 이 어간이거든요. 우리가 대국으로 모셨었던 청나라가 마구마구 무너지는 과정을 흥선대원군은 무려 26년간 보고 집권한 사람이에요. 1868년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우리가 대부분 문화를 주기만 했었다. 그랬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해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하고 있는 걸 대원군이 몰랐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원군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사실은 고종이 깨고 싶어 했었죠. 그게 뭐냐? 문을 열면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해나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들. 국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거의 모든 시간들을 많이 쏟아부었었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국력이 쇠진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고종이 치열하게 나라 살리기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다만 고종이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예스예요. 평상시에 소통 잘하고 평상시에 대화 잘하면 뭐해요?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저항이 밀려올 때 그때 버텨내면서 계속 가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진정한 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고종은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통하고 대화할 줄 아는데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갑신정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김옥균, 박영효 등등등. 김옥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의 천재이자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대단한 인재다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박영효도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둘 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김옥균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재정구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 재정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뭐 당백전, 당오전 등등등 여러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화폐 유통을 투명하게 잡아야 돼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융실명제 같은 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화폐 제도를 바로 잡으려고 보니까 잘못된 화폐 유통 과정에다가 이문을 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화폐 제도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민씨 집안이에요. 명성황후 집안인 거예요. 앞에선 개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문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고종조차도 이걸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옥균이 도전했던 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와서 뭔가를 해보자.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남의 나라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건 그만큼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박영규 같은 건 이런 거죠. 강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대가 있으려면 체계적인 군대를 양병을 해야 되는데, 박영규가 높은 관직을 얻은 다음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재원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약 500여 명 정도의 강병을 양성을 성공해요. 박영규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강병을 양성한 건데, 민씨 척족들이 보기엔 저 자식 권력을 강화시키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참소를 넣어서 박영규를 잘라요. 박영규가 잘리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군대는 양성이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는 척신정치. 척신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관 내직이에요. 관직을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강병을 만들어놨더니 또 군대를 매관 매직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박영규의 노력이 다 해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김옥균이나 박영규가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민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핵심의 배경에는 민씨 척족들이 문제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켰죠. 일으켜서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에 대해서 고종이 받아들여줘요. 문제 뭐냐?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결국 명성황후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게 되고 말아요. 갑신정변 전체가 실패한 것이 무조건 고종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종의 입장 바꿈이 너무나 큰 타격을 미쳤던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는 활동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봐도 돼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대중 집회를 열었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 중요한 이슈를 뽑아서 함께 토론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신문을 발간했었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모든 실험이 독립협회를 통해 다 진행이 됐어요. 독립협회를 누가 후원해줄게요? 고종이 후원해줬어요. 근데 문제 뭐냐? 독립협회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투서가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익명서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태야, 독립협회가 당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공화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서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걸 알았어요, 독립협회가.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윤치호가 급히 협회장을 사퇴해요.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려가고 나니까 두 번째 투서가 들어와요. 태야, 속지 마십시오. 윤치호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박영규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두 번의 투서 끝에 결국은 고종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드리고 자기가 지원을 해서 수년간에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키워줬고, 독립협회가 커지게 되면서 러시아 이권 침탈을 독립협회가 다 막았고, 그랬던 그 단체를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무너뜨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때 독립협회 협회장이었던 윤치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윤치호 일기를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뀌겠는가. 고종 주변에 남아있는 건 친러노비, 친일노비 이런 인간들밖에 없다.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가장 절정은 뭐냐?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세간에 좀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을사늑약. 누가 주도했죠? 하면 다들 이완용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되는 당일날 그때 여러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고종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고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랑 얘기하지 말고 대신들과 함께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정미칠조약 당시 기록을 보면 되게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송병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거의 협박을 해요. 지금 여기서 사인을 안 하시면 일본 군함이 지금 들어오고 일본군 대군이 지금 밀고 들어온다 막 이렇게 겁박도 하고. 제 생각에 이완용이 정말 고종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완용의 협상 조건이 뭐냐면, 나라를 드릴게, 대신에 왕이란 칭호를 쓰게 해줘. 이게 제안이에요. 나라가 식민화가 되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주고 조선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본의 대답은 뭐냐면 식민지가 되는 거니까 조선이라는 칭호는 없애요.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는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남은 건 나 고종이야 라는 이름 하나 빼고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국왕이라는 것은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버텨야 되는 사람이죠. 그가 버텨주지 않으면 개혁가들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요. 고종은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버텨냈지만 정작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들을 하나하나 버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내 나라, 내 자신의 권력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아요. 고종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고종에 대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